호르몬 집에 간다. 그럼 저 오른쪽에서 갈게 되는 건 뭐야 도대체? 저건 뭘까? 1.2km. 저 친구 내보고 죽여둘라고 하네. 무슨 배짱이야 저거? 역대 최강인데? 1.2km. 확인. 1.1km. 다시. 277. 아, 이동이네. 젠장. 정비하고 있는 놈이네.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네요. 여기가 꿀자리라니까, 여기가. 여기 딱 넘어가 보면은 다 보여요. 특히 저선 능선에서 이거 뭐냐, 정비하는 천재적인 놈들이 있어요. 이건 킹 오브 더힐 모드더라고. 이제, 전쟁 이제 맵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한 100명 정도가 전쟁을 벌이는 모드입니다. 800m 저거 내줘. 에이 저저 저 보병 저 잡지 말고 내줘 저거. 잡았나? 에이 잡으면 안 되지.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하는 모드죠. 저는 저격수입니다. 저는 이 모드에서 역할은 저격수입니다. 1.2km 반 1km 반 1km 저격을 하는 저격수예요. 절로 올라가지 않았나? 아하. 전방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제거해야겠다. 역시 1.2km라서 잘안 맞네요. 다시. 야, 축제네! 930m. 930m 맞춰놓고. LRPS는 아직까지 쏘는 걸잘 모르겠어요. 야, 정말 잡았어? 에이, 잡았네. 젠장. 병원이 안전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병원은 그냥 자살특공대입니다. 내려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준비. 또 한번 일대를 쭉쑥 살펴보면은 이제 또 언덕 같은 데 살펴보면은 또 있단 말이야 한두 명씩. 이 친구들이 진짜 무한대로 날라오기 때문에 가끔 한두 명씩 막 저격한다고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르곤 저기 있네. 고르곤인가? 뭐지 저거? 고르곤이야? 고르곤 아닌가? 고르곤이네. 젠장. 고르곤. 오케이! 고르곤 격파! 누구진 모르겠지만 위에서 뭐가 날라왔네요. 아, 아구리네. 크으, 퍼니! 야야야, 추락하면 안 되지. 그렇지. 잘 잡아놓고 추락하면 어떡해. 고르곤 격파 확인. 일단 안전합니다. 갑시다. 언덕의 왕이죠? 언덕의 왕. 직격하면 이 모드의 정식 명칭은 언덕의 왕입니다. 저격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은 이제 애들이 내리고 잡아주면 돼요. 야, 고르곤 터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터졌죠? 오케이. 고르곤이 터지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짜 참. 저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슬슬 또 하나 리필될 때가 됐는데, 리필이 또 됐네요. 뭐도요? 아니요, 그냥 서버 잡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놈. 잡나? 싸우네? 1km 지점. 엄호를 해줘야겠어. 잡았네? 오. 잘 싸운다.
야, 잘 싸우는데? 우리 대한군 엄청 잘 싸운다. 무슨 달인들만 모아놨나? 체력이 발견. 헬기 내려주려는 거 같은데? 헬기 조심해야지, 헬기 조심해야지! 바보야? 뛰어내려 죽었어. 뭐지? 저 바보들은? 뭐죠, 저 바보는? 전례 없는 바본데. 800m. 왔다 갔다 하는구만. 좀 높은데 올라가면 잡죠. 저건 뭐야? 죽었나? 시체네요. 성 쪽. 저거 하나. 빨갱이 만세! 빨갱이 만세! 적 시체 하나? 저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불탄 것 같은데. 아따! 여, 뭐! 계속 중대 계속 오시네? 손님 받아라! 800m. 손님 뭐 받으라면 받아야죠, 뭐. 뭐지야?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아, 진짜 여기는 아, 축제입니다, 축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모자랄 판이에요. 포스토크 모크인가? 또 잘 숨어. 요번 손님 아주 수줍은 친구시구만. 뭐가 쏜 거야? 수줍은 분이시네요. 아군들도 저기 내렸군요. 뭐야? 잠깐만, 저 뒤에 고르곤 있나 본데. 또 나를 만나시려고 또 오셨구만. 징글징글한 놈. 안녕. 안녕. 왜 오른쪽 밑에 경험치하고 돈이 보이죠? 저걸로 이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팔고 이제 경험치로 맞추고 뭐 그런 겁니다. 경험치가 있어요. 저 고르곤 친구 또 제 장비에서 또 내 잡으러 왔네. 아, 대단해, 대단해. 무슨 저건 뭐, 경찰대야, 경찰대. 암살자들 제격하는 경찰대야. 도망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강화탄 딱 사고 얘기하자. 이제 강화탄 딱 사면은 닌자 잡아죽이네 내가. 강화탄 사면 이제 저 장갑 뚫어볼 수 있어요. 저 엄마가 뚫립니다 저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본진은 뭐냐 본전은 아닌데. 저 하나 있고, 400m. 그냥 써도 맞겠다. 뛰어붙네. 다시 정찰 모드로. 보자. 또 어디 숨어 계실까? 살펴보자고요. 저기 지금 700m 지점에 보병 둘 내렸네요. 더 추가로 내가 들어야 될건 없나? 아하! 빙고. 엄청난 남자인데 저 친구 저거? 남자네요. 크, 대단해. 참 대단해. 일단 하나 잡았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삼각대 걸쳐놓고 쏠걸. 신나가 너무 갈게 되네. 도망가네요. 저건 또 뭐야? 잠시만! 왓? 터진 건가? 사람 없어 비는데? 없겠지. 아이 설마. 오케이 킬러 어시스트. 그놈 죽었네 결국엔. 결국엔 죽는다니까. 헬기 두 대. 헬기가 아직 하나 있네. 멀쩡한 헬기 하나 있네요. 자 730m 순환 준비.
730m. 도망갔나? 제가 지금 아직 익스코프에 적응이 안 돼갖고 좀더 살펴봐야겠어요. 너무 정밀 스코프다 보니까 오히려 잘안 맞는 것 같아. 원래 저격총보다. 제로잉 살펴보자고. 저쪽에 마샬 하나 터져 있고, 나머지는 어디지? 죽었니? 살았니? 죽었네요. 다음 손님. 병원 쪽에는 요즘 손님이 없네. 아니라 다를까? 저 자리 꿀이다, 근데. 700m. 뭐야? 저건 양보해라. 안다요. 뭐야? 어디 맞은 거야? 야, 저기 있다니까? 뭐하니? 제로잉 완벽하지 않나? 와, 진짜 맞는다. 제로잉을 낮춰야겠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맞추는 거야, 내가? 제로잉 누가 낮추라 그랬습니까? 아, 맞네요. 야, 원래 스코프보다 별로다, 근데. 웃긴 게. 진짜 원래 스코프보다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정밀이라서 그런가? 안 맞잖아! 730m니까, 약간 위에 맞춰줘야 되나? 어허, 손님, 좀 가만히 계십시다. 약간 위로가 밑으로 해가 쏴야 되나? 보자, 저기 정확한 위치가 보자. 몇 미터지? 740m. 이건 800. 그럼 약간 밑으로 해가 쏴야 되네. 맞네. 일단 저놈 소면 잡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왜 즐겁게 잡아줄게? 그렇지. 저 가만히 좀 있어! 갑시다. 아이, 쉣! 벌겠구만. 기지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야, 왜 이렇게 분다워요, 근데? 없어. 완전 헛다리 잡고 있거든요, 지금. 미칠 것 같다. 와, 라스트 원 가라. 그렇지. 총알이 없습니다. 기지까지 뛰어갔다 오죠. 가자. 야, 마지막 한 발로 잡았어. 깔끔하네. 스킬 발동. 한 발이 남았을 때 정확도 22 플러스 된다. 5% 확률로 크리티컬로 100% 즉사한다. 스킬 발동. 최후의 한 발. 집에 가서 재보급하고 오죠. 재보급하러 갑시다. 재보급하러 가지요.
또 집에 갔다가 좀 재보급을 해서 다시 와야겠어요. 몇 킬했지 지금? 몇 킬이냐? 야 11등이네. 전체 지금 한 70명 중에 11등인데? 오 좋은데? 탑 9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름이 뜨네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갑시다. 유령잼. 집중이 엄청나게 늘어남! 좋습니다. 역시 아직 한 발 남았다. 탁!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죽을까? 아 죽으면 스코프 다시 사야 돼. 옛날 스코프 쓸까 그냥? 옛날 스코프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스코프가 좋긴 한데 옛날 스코프도 나쁘지 않거든요? 몰라. 왜 기지에서 적진으로 들어온 헬기는 있어도 귀한 헬기는 없지? 귀한 헬기 없으면 귀한 헬기 저격하고 저격수들 1.6km 뛰어서 집에 가야 돼. 아니다. 어차피 작전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점령 지역 안에 들어가야겠다. 총알이 없지만 점령 지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저는 보병들한테 절리면 무조건 죽어요. 저격수는 제거순입니다. 맞아. 마나 E25를 생체 유닛에게 데미지 35를 더 주는 거예요. 엄청나구만. 가갖고 점령 수당이나 받아야겠어요. 점령하면 또 돈 주거든요. 돈하고 겸 주거든요. 점령 수당 받으러 갑시다. 권풀이라니. 아르마에서 권풀이 가능합니까? 안 죽어요. 본전 두고 맞짱! 아주 영화를 찍으시죠. IS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IMS가 아닙니다. 아이리스를 찍고 있어. 권총 갖고 사람을 잡으라니. 그건 뭔 소리요? IS가 아니에요. 권총 갖고 사람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거의 진짜 권총으로 잡고 놀 정도면은 엄청나죠? 그냥 주부로 하나 들고 다니면서 타다다 씹어먹고 다니면 돼요. 뒤통수! 괜찮은데? 그래 저격한다고 뒤통수 메리고 있는 아들이 있겠지. 가드를 잡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진입해보죠. 개판 저 귀한 헬기 타고 싶다.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카발라는 맨날 첫날 전쟁이에요. 여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항구도시고 이제 해상역이 들어오는 중심지다 보니까 맨날 첫날 전쟁이 날 수밖에요.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온라인 게임입니다. 거의 다 왔네. 근처에 누워갖고 방생이 나오고 있어야겠다. 조용해졌네요. 이쯤 되면 이제 제격수는 슬슬 불안하단 말이죠. 갑시다. 그니까 저는 이거 그냥 저격이 아니고 대물 저격총이거든요 이게. 일반 저격총이 아니에요. 대물 저격총이라고 맞으면은 지름 40cm짜리 구멍이 뚫리는 저격총이 있어요. 좀 미친 저격이죠? 근데 길리슈트 색깔 진짜 잘못 갖고 왔다. 이건 아니야. 차라리 푸른색을 들고 그랬어. 쓰나 들고 은신! 멋있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우리가 승리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살아있네요. 별다른 일 없이 살아있네. 야, 멋있다. 근데 제 총 멋있지 않아요? 어? 이게 얼마나 비싼 총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비싼 총이에요. 없애고 쓸데없이 멋있구만. 올 또 뭐 터졌다. 진짜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 이래 찍은 게 좋을까나? 사진 3매 경제. This is all for war. 야, 총구가 진짜 굵네. 이게 12.9mm가 엄청나게 굵거든요, 탄이. 아, 12.9mm가 아니구나. 0.408이구나. 12. 링스 그 전에. 엄청 좋은 거죠. 이렇게 보면 진짜 볼품없어 보이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총이 크긴 하다. 거의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있네. 비교샷. 여기서, 이제 20분만 더 버티면 끝나네요. 저는 외곽 지역에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지나면은, 그냥 끝나요. 디엔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디엔드 각이지요. 자, 일단은 좀 초대를 해놓고 됐어. 야, 사람 잡는 것보다 여기서 점수 따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는데, 웃긴 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붕 떴어. 뭐야 이게? 공중무향! 아니, 사람이 공중무향을 하면 어떡해. 갑시다. 여기 있다가 강습 같은 거 하면은 기습을 하자고요. 기습을 하자고요. 뭐야 저건? 뒤에 사람이 붙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격증. 뭐야, 스크린샷으로 남겨야지. 까딱까딱? 이 까딱까딱이 지금 사진 찍히는 거예요.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야지. 크, 멋있긴 하네. 좀 더 붙어봐요. 바로 옆에 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미 난 찍었는데? 그렇군요. 삼각대. 오. 허! 생각보다 멋있다? 괜찮은데? 나무 옆에, 제 왼쪽에 나무로 해갖고, 그 방향으로, 앉아봐요. 거기서, 아까 그 방향으로. 아니, 앉아. 엎드리지 말고. 앉아서, 아까 그 방향으로 보고 있어봐요. 반대 방향.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좀 더 당겨봐, 옆으로.
오아 레드보건 너 600입니까? 그렇군요. 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봐. 어 이쪽 방향. 어 여기서 어, 각도는 한 200, 한 60, 270 방위각. 어 제 옆으로 좀만 더 땡기고 딱 붙어봐요. 어 이제 나오네. 이제 각이 나오는구만. 정도면 충분히 어? 섬아트를 만들 수 있겠어. 야 멋있네. 멋있네. 아 레드콜 600입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님 어, 타의 역시 모험이 되는 이번님 됐어. 여기서 15분 버텼다가 어, 끝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어, 저녁을 먹고 되겠다. 앞으로 15분 좀 애매한 타이밍에 총알이 떨어졌네. 4번 타워. 아니 아 진짜 뒤에 사람 하나 더 서있으면 큰일나지요. 알레고님 589에요? 그렇군요. 아, 카페 올려놔요. 어, 저희 카페 올려놔요. 멋있는데? 어, 멋있는데? 그니까 아르마는 어, 사진 찍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 사진 찍는 맛이에요. 뭐 있잖아. 어, 멋있으니 하는 거죠. 삼각대 됐고 총을 뚫었어. 나무를 뚫었어. 뭐야 이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 자, 갑시다. 아, 이제 레고님하고 유리버님하고 이제 한 아, 그 뭐냐. 몇 점 차이 안 나네요? 한 10점? 어, 10점밖에 차이 안 나네요. 13분 남았네요. 13분만 더 뽑으면 끝나네요. 어, 13분. 어, 87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야, 돈이 쫙쫙 올라가는데? 저 두기. 살아있을 때 멋있는 거지. 병은 있어요. 어, 살아있을 때나 멋있는 거지. 죽으면 다 헛방이요. 아르마의 명언이에요. 어, 살아있을 때나 멋있는 거지. 갑시다. 2점이요. 13분 남았네요, 이제. 한 중앙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슬슬 한번 들어가 봐. 가자. 한번 들어가보지 뭐. 갑시다! 1번 막루 클리어. 이게 접근전에서도 도움이 되네. 1번 막루 들어갈까? 가자고. 아 이거 생각보다 도움 된다. 1번 막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1층 클리어. 클리어. 그 병과 있어요. 어, 병과를 세 개를 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꼭대기 클리어. 총알만 있으면은 여기서 저격해도 되는데 아, 저 이 사이로 아, 4번 막루 쪽 저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총알이 없네요. 나이스 샷. 아, 맞다. 그런, 아, 보급병은 있으면 좋겠다. 어, 보급하는, 보급병은 없어요. 아, 그니까 총알 주고 하는 그런 보급병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
나쁘지 않은데? 뭐야 이거? 칫. 여기서 많이 보는 적인데? BF라고? 패밀리네? 슬램업. 헤이치 다다.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야. 아군 탱크네요. 아군 탱크는 아니지 정확하게 우리 클랜 소속 탱크네요. 지금은 적군입니다. 지금은 적군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 양반들이 먹여주고 재워줬더만. 어 배신이요. 우리 위치를 알았나? 엄청 사대네? 저 뚫려있네요. 야, 어마어마하게 사대는데? 없지? 오케이. 요 대치 닫고 해치만 닫아놓으면은 안전합니다. 여긴 이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있어서 해치만 닫느냐면 안전하지. 잠 이거 파악 안되네? 저 트그리스도 있네. 치타 트그리스 다 있구만. 없앴다. 깜짝이야 씨. 아 스코프요? 오케이 스코프 여기 있어요. 떨어뜨려 놓을게요. 스코프 전 어차피 지금 못쓰니까 총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핑을 써보고요. 지금 이제 저격을 다 하고 이제 적군들을 피해서 은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총알이 떨어져서. 자 그러면은 다음 아르마 방송을 기대해주시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충성! 저는 내일 또 저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아 내일이란다. 잠시 후에 본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웃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